자, 이 경기 주장만입니다. 네, 뭐 딜이나 이런 면에서 되게 멋있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흥염용, RS이 딱 욕 나올 때 이펙트가 굉장하잖아요. 네. 네, 그래도 그 연계로 칠 때 확실한 확정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권혁우 선수가 훨씬 더 잘해줬어요. 네. 아, 이거 특히 이거, 와. 상대방의 탈출기를 빼내도록 어떻게든 유도한 다음에 주사위 그 뭐냐 인검사에 한 방을 넣는 그런 플레이가 좀 자주 나왔었죠. 네. 방탈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폭딜을 놓고 다 여러 가지 원하는 그림까지가 안 되면서 항상 괜찮게는 경기가 흘러가는 장면까지 나왔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여기서 네 아 갈치맛 진짜 제대로 봤습니다. 주술사는 오히려 그 시간의 곡을 통한 자신의 폭딜을 포기하면서까지 흑염용을 선택한 그 이득을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주지 못했고요. 네. 오히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마냥이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공콤으로 링검사가 적당히 딜도 잘 넣어주고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를 잘 계속해서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링검사가 자꾸 돌아다니도록 허용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계라던가 만월, 뭐 후방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묶어줘야 되는데 링검사를 상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3세트는 이미 뭐 자신감 뭐 넘쳤습니다. 링검사. 네, 그리고 여기서 야 마무리 차차차차 해주면서 네, 멋진 장면. 예, 또 링검사가 새롭게 돌아왔고 그 돌아온 링검사는 이전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제 승자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윤종호입니다. 정윤재 경기 쉽지 않았어요. 막판까지 갔어요. 네, 3대2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몸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승자전에서도 좋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 챔피언인데 16강에서 고전하는 건 이것도 체면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참치는 솔직히 냉동 참치가 단단한 맛이었는데 이 링검사의 그 갈치는 뭔가 이렇게 해동,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조금 쬐끔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임팩트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실력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갈치만 한번 제대로 또 상대 윤종호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요. 또 여친 우리 권은세야 오늘 역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여자친구 앞에서 멋있는 경기 하고 싶은 게 또 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여기서 3대0으로 이긴 이 기분 그대로 3세트 더 이긴 다음 6대0으로 그냥 올라가 버려야죠. 아, 그럼요. 특히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을 잡아준다면 더욱더 짜릿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준비는 곧 공개되겠습니다. 아, 자신의 글래스로 돌아온 김검사 권혁우와 이해맞사는 기공사 윤종호의 대결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승자전 1세트 경기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 시작부터 권혁우 선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탈출기 아주 쉽게 공중에서 이제 붙어놓고 잘 뺐어요. 그렇죠. 성공 날리는 거 공중에서 튕기기 성공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전 걸었는데 막혀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벌려는 생각에 기공사 윤종호 선수고요. 그렇죠. 오, 야, 후방이 뭘 벌어! 야, 후방 이동의 저항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천보에 공중까지! 여기서 이득이 들어가서 내연삼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 살짝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데미지 마음껏 줬어요. 자, 일단 권혁우도 붙잡았죠? 네. 자, 복수 이후에 다시 한번 공주 콤보. 오, 이건 반피예요. 네, 체력을 이게 번개비가 없더라도 이전과는 좀 링검사가 달라져서 굉장히 유리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내려치우면서 접근. 자, 링검사 입장에서는 튕기기 한 번만 성공하면 올려비기가 계속 초기화 되기 때문에 기공사가 신중하게 평타를 던져야 될 그럴 이유가 생겼어요. 자, 구석에 몰아넣고 데미지 한번 줘. 반했던 유의 콤보. 제 손이 네. 없습니다. 후방 쉽게 제 선수가 아니거든요. 풍월도로 끌어들이면서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잡았고 지금 네. 번개백이 돌아와 있죠. 아, 이런 확정타로 맞는 분위기가 나고 마무리요. 번개백 확정. 바로 사이즈. 강통. 와, 아니 링검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네. 예전에 겨우 김승겸 선수가 겨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실력으로 빈틈을 만들고 번개백이 뭐 이랬었는데 야, 상대방이 아예 가지고 노는 이 수준 갈치로 잘 갈아탔습니다. 네. 네. 참치는 솔직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자, 남의 손에 자신의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맡겼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내 손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겁니다. 네.
오, 윤정호가 아랫단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 거의 없었는데 솔직히. 네, 지난 시즌에 거의 뭐 아예 지지 않고 네. 예, 8강까지 진출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뭔가 좀 불안하네요. 예,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예, 경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경공전에서 튕기기 한번 졌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던 중파를 좀 기막히게 캐치해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윤정호 선수가 좀 말려들었던 원인이 되었죠. 여기서 한번 방역한 거 이외에 예, 경기를 완전하게 주도하면서 흑공으로 시간도 잘 벌고 예, 콤보도 잘 넣어주고 있고 진짜 화려하게 링검사가 돌아왔다는 것을 바로 이 권영우 선수가 보여줍니다. 네. 자, 8강 지금 가능합니다. 1점을 앞서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와 역사가 무슨 뭐 기용사 만나도 좋은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백승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기용사를 향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준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클래스에 돌고 돌아서 아쉽게 빼돌았지 역사였을 때도 쉽게 오 네. 네. 생선 가게는 해산물이 지금 즐비하죠. 네. 고가 참치 그리고 아주 잘치도 생각납니다만 자 이제 또 준비 됐어요.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시작하면 심하게 터졌고요. 윤정호 자 빅맥 컴프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는 윤정호 선수. 그렇죠. 공중에서 바로 한방 때려주면서 탈출기 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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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수 있고 여바진 터지면서 다시 한번 공중 콤보 반피 콤보하기죠. 네. 야 이거 역습 올 타이밍 기막히게 늘어서 또 다시 동파로 네. 완벽합니다 지금. 자신의 쿨을 이걸로 벌어주는 센스까지. 아 디펜딩 챔피언 첫 경기 완전 3연타! 나 3연타! 포결 신장으로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드리블 신도 하고 있고요. 튕기기 하면 뭐합니까? 네 그리고 안전하게 네 경기 운영하면서 어려운 것까지 좋아요. 이번에 노림술 제대로 다 들어가고 있고 권영우 선수 끌려다니고 있어요. 네 다가오면 포결 신장 밀어내고 그래도 다가오면 흑공으로 땡기고 그리고 또 다가오면 동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야 기공사 윤정호 선수가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방역 센 이후에 계속 다 무섭게 벌어뒀고 빨리 또 타기 안 써? 네, 범배, 안 써! 이러고 있죠. 탈출기 있는데 안 쓰는 거 보면 계속 써! 게임이 네, 도는 데도 네 여기까지 안 써! 자 묶고요. 자 흡수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눈치 보는데 정말 잔치였습니다. 네. 와 이걸 공파로 살짝 자 튕기기 줬어요. 튕기기 줬어요.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 붙죠. 계속 붙죠. 네 오염매를 잘한다. 오염자 뒤에다. 자 따오지 방향 계속 괴롭히면서 제일 너무 보네요. 반대 기미인데요. 샷 들어가다 헤드포인트 샷 샘력 실체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범배 아직 안 돌아왔어요. 범배 자 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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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상대방이 당할 때 가장 무력적인 패배! 흡기! 그렇죠! 예, 아주 약한 데미지로! 예, 때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맞는 거! 그렇죠! 이거, 아... 다른 게임 좀 부비부비 해가지고 그 체력 빠지는 거 있잖아! 이거 지금 제일...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네. 오, 사실 우승은 윤정호에 있더라도 맞장대에서는 안 밀렸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준비 정말 간단했다는 네. 게 느껴지고 어떤 스킬을 사용하던 간에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 카운터 스킬들을 내보이고 있어요. 네. 와 제주도. 네. 갈치에 하면 제주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도 네. 제주도 다니면서 네. 이곳에서 갈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쵸, 갈치하면 제주. 예. 네. 목포도 좋고요. 예. 네. 집에 가서 바로 먹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남대문 시장이 유명합니다. 갈치조림은. 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참치보다 갈치를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선호하고요. 네. 여기서 이번 경기는 역시 디펜딩 챔피언. 그런데 여기서부터 100%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탈출기 안 쓰는 거 보고 계속 바른 힘이 돌 때까지는 해도 윤정호 선수가 이거 경기 정말 잘 참고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몰아치는 게
거의 뭐 마이크 타이스처럼 그냥 임팔티를 붙여가지고 때리니까 팔기를 쓰긴 썼는데 이후에도 또 막 차차차 들어가면서 풀백이 그냥 거의 한 방에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아 쪽 흡기로 쪽 탁쳐서 이거는 지난 시즌 기공사들이 화염 지역으로 상대방 야구 올릴 때처럼 네. 아주 멋지게 링검의 힘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번에 이건 이제 윤정 응원하신 분이에요. 네. 제대로 한번 바베큐 한번 해줘야죠. 갈치 구워야 국물 맛있죠. 조림도 맛있습니다만. 자 2대0을 앞서고 있는 권혁은 이제 한 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8강 갈치 맛 이거 누구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면요? 구워서 맛 좀 보자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윤정호 선수 팬인가요? 자 가겠습니다. 한 세트 경기 보시죠. 자, 윤정호 선수 초반부터 지금 원하는 대로 경기 안 풀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받고 있어요. 원배기로 캐치했고요. 또 번개하고 이것 흑공 이후에 벗어나기로 풀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공중콧밥무 한 세트 또 넣어줬다라는 게 저 불안한 상태예요 네. 지금. 네 번개백이 데미지는 줄었어도 여전히 강력한 기술이고요. 콤보로 이어지는 기술이지만 역시 메인 기술. 자 윤정호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그 어깨가 무겁다면 권혁우 선수는 또 같은 조에 있었던 권은세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만큼 또 그런 면에서 어깨가 그렇군요. 네. 나오겠습니다. 가리기. 네. 아 이렇게 허무하게 디펜딩 챔피언 얻어만 맞을 겁니까? 자 반피 하나도 내버려주면 안 되죠. 번개백이 네. 이제 갈치백을 맡겼어요. 예전처럼 갈치로 예전 흑공으로 꿀빨듯이 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냉동 갈치 안 써 이제. 예. 네. 이거 쟁갈치 내려놓고 요만치 터지면서 한 번 더 네, 좋아요 벅들 봐.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자잘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피도 채웠죠. 자 호위령 켜고 이런 식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또 기공사가 무섭거든요. 자 사마타 네 이번 경기 이러면 또 콤바가 네 빠르기 자 잡히면 죽어요. 필살 패턴 사용하려는 거 보자마자 이탈로 빠르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지금 바람개미로 갈아버릴 네. 기세거든요. 별빙고 겨우 그냥 생명력 그냥 살아만 있습니다. 네.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만 이거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염매기 같은 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요. 주저 챔피언 뭐 3병 다 하겠는데요 이거죠. 얼음고 켜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내력도 너무 없고요. 지금 평타 이거 던져야 되는데 튕기기 할까봐 무섭습니다. 네. 자 이제 달려들면 흡공으로 흡기 네. 자 탈출기 넣고 콤보 일단 한 세트 벌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골피! 하지만 화련장 넣는다고 해봤자 데미지가 네, 아직 벌었어요. 필요하면 하지만 계속 때리긴 때려야죠. 필요하면 넣어야죠. 아 또 연습 당했어요. 너무 아깝습니다. 예전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더해졌는데 그 맛을 100% 완벽하게 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정말 오늘 기가 막힌 인검사를 보여주네요. 네, 아 진짜 제일 주단 갈치배기 은갈치배기 그렇죠. 은갈치가 제일 은갈치 꽉꽉 얼은 은갈치배기 네. 네 다음 주에 은갈치색 정장 한번 입고 와서 네 권혁우 선수 경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은갈치 정장 네 여성들이 번쩍거리는 번쩍거리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 중에 하나래요. 아 예 네. 나는 은갈치색이에요 지금요. 예예 근데 진짜 이번 경기는 윤종호 선수 그 윤종호 선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을 만들게 해줬습니다. 네. 권혁우 선수 대단한데요. 아 진짜 제주 은갈치색이 진짜 셌습니다. 목포 목갈치 제주 은갈치 이렇게 가든가요? 다시 보죠. 윤정호 선수의 기세가 좀 꺾인 데에는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좀 그 기공사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겠습니다만 또 링검사를 권혁우 선수가 기막히게 다루면서 그 기량을 100% 이끌어냈던 그 덕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 흑공을 가볍게 쳐내버리는 어금발산 만만해도 이런 것들도 좀 클 것 같고요. 예전에는 시간을 잘 벌면서 탈기를 아주 수월하게 빼내는 이런 기술들이 많았었는데 야 이거 링검사 대단합니다. 네. 이거 좋네. 가비 주간에 아무튼 저 우리 언제 저 집밥 백 선생님께도 한번 배초리 한번 내주셔야 돼요. 꼭 재발견도 있는데 네네. 꽃조림도 대단합니다.
윤종 마저 한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시에 반등하는 게 예. 다치고 올라가는 게 디펜 챔피언의 또 저력이죠. 그리고 또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패자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네. 와, 하지만 충격은 좀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권영우 선수는 좋았어. 아, 난 정말 머리 좋아. 여기서 링거즈 바꾸기 잘했어.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첫 템포 같습니다. 이렇게 막 클래스를 번갈아 가면서 4강 그리고 디펜 챔피언을 또 컴백해서 깨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이제 그룹 B의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그룹 B는 눈썹 검사 한준호와 주술사 김정환의 대결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어떤 승부일지 잠시 후 오늘의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